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나라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나라 고사리는 우르풀과로 학명은 마테우치아 스트루디오프테리스입니다. 포기고사리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협과걸리라고 불립니다. 청나라 고사리는 단연생 초본으로 금강이나 포자로 번식합니다. 높이는 30에서 60cm 정도이고, 옆으로 뻗는 땅속 줄기에 잎이 모여나며 40에서 80cm 정도 길이입니다. 열편이 김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찬 톱니가 있는 것이 형태적 특징입니다. 청나라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습기가 있는 숲속에서 잘 자랍니다. 청나라 고사리는 관상식물로 이용되고 잎이 돌돌 말려 있을 때 채취하여 갈색 손털을 제거한 후 데쳐서 무치거나 볶음, 튀김, 조림으로 식용합니다. 약용으로는 금창, 기생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